어떤 곳일지 좌측의 자료들로 안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바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여기 바다. 그리고 오늘 매물은 여기입니다. 바다 전망 시원하게 펼쳐져 있는데요. 자, 정남향이에요. 자, 오늘 매물 조금 더 위로, 우측으로 조금 더 올라가 볼게요. 자, 아주 시원한 바다 풍경 있습니다. 오늘 매물 여기고요. 자, 바다 보이시죠,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전원주택들 많이 들어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바다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유심히 좀 봐주십시오. 좀 더 가까이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여기입니다. 여기인데요.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특징들 좀 짚어볼게요. 야외 풀장이 있고요. 태양광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이 이제 현관문 쪽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길 옆에 이렇게 텃밭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뭐 조성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차는 사실 뭐 여기 길가 쪽에다가 다 이렇게 주차를 하세요. 여기 뭐 안쪽에 단지 내 도로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다음 컷 반대편에서 보겠습니다. 자, 앞쪽에 데크도 아주 이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닝도 있고 잔디마당도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또 어린 친구들 열심히 뛰어놀고 수영풀장에서 또 즐겁게 놀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 보시는 컷, 네, 여기 내부에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상공에서 본 경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어집니다. 옆으로 왔고요.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오고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오늘 매물의 현장입니다. 이미 항공영상 앞선 브리핑으로 이 멋진 풍광을 가진 오늘 매물 위치 확인하셨습니다. 아주 멋진데요. 네, 바다 사랑하시는 분들 오늘 매물 유심히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지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상당히 깔끔하게 돼 있고요. 포장 다 돼 있고 6m 도로폭 나와서 교행 가능합니다. 자, 오늘 매물은요, 여기 왼쪽에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멀리 전망이 그냥 집 안에서, 방 안에서 다 보입니다. 시원한 바다 전망과 또 따뜻한 햇살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오늘 매물이 되겠는데요. 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길 오른쪽 편에는 각 세대별로 본인 집 바로 옆쪽에는 텃밭을 가꾸실 수 있도록 공간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텃밭 부족한 거는 이쪽에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옆으로 쭉 이어지거든요. 네, 옆으로 쭉 이어져요. 네, 우리 거는 이렇게 우리 집 바로 옆에 거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안쪽으로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데크가 있습니다. 우리 매물 앞쪽으로까지 연결이 되는데 뒤편에 있는 데크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위에 보시죠. 포치 마냥 목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 등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세라믹으로 또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자재들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쪽에 뒤편에도 목재로 쭉 해서
여기 그냥 앉으셔서 그죠? 바베큐나 이런 것들 쭉 하시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공간 잘 돼 있어요. 자, 그리고요. 여기 아궁이가 하나 있습니다. 큰 음식들 여기서 그냥 요리해서 드시면 되겠고요. 분리수거함이라든가 태양광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다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일러실 겸 창고가 있습니다. 살짝 보여드릴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일러실 겸 창고 여기 있어요. 네, 기름 보일러입니다. 우리 보일러 난방 충분히 넉넉하고요. 자,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공간이 지금 봐도 너무 좋네요. 시원하니 좋아요. 자, 이쪽이 현관인데요. 현관은 제가 조금 이따가 안내해드리고. 좋습니다. 여기 바람개비 돌아가는 거 보이십니까? 해풍이 이만큼 시원하게 여기까지 와요. 자, 여기도 데크가 있는데 여기 데크에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의자 딱 있죠? 여기서 바다 다 보입니다, 여러분. 자,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 어닝이 있어가지고요. 또 좀 더 앞쪽에 시원한 전망들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앞에 잔디마당이 쭉 깔려 있습니다. 제일 오늘 우리 매물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여기 야외 풀장입니다. 상수도를 이용해서 시원하게 물 내려와서 위에도 딱 좋죠? 시원하게 또 여름 보내실 수 있고요. 굉장히 넓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오시면 옆 공간 이렇게 이어집니다. 돌아갈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 편에 안쪽에 가시면 아주 이쁜 곳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한 곳 제가 나중에 안내해 드리고요. 자, 여기 이제 올라오는 계단부터 시작을 해서 뭐 어린 친구, 뭐 성인 다 같이 이렇게 즐기실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 또 테이블이 있고요. 여기 바로 앞쪽에 오시면 모터가 있습니다. 네, 모터로 해서 물 시원하게 당길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빛이 우리 저기 보통 피서 가면 이런 것도 많죠. 네. 베드가 따로 있고요. 우리 또 어린 친구 놀 수 있도록 놀이터도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뭐니 뭐니 해도 오늘 우리 매물은 바다를 먼저 우선으로 해서 모든 걸 즐기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시 봐도 멋있습니다. 바다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딱 맞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아우, 시원해요. 바닷바람이 아주 시원하게 불어옵니다. 자, 이쪽 전체 한번 다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내부를 공개해 드릴 텐데 위에 태양광 있는 거 보셨으니까 오늘 내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절제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지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벽은 노출 콘크리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노출 콘크리트는 아니에요. 여기 다 그 보드처럼 타일처럼 해서 요즘 이런 공법들 많죠. 이렇게 시공을 해놨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제 내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정말 매력적입니다.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현관 문 이렇게 있습니다. 현관 문 통과를 하고요. 중간에 이렇게 뭐 목재로 또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현관 쪽입니다. 먼저 오른쪽은 대리석 같은 타일로 마무리되어 있고요. 위에도 편백으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밑에 아래쪽은 타일로 마무리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왼쪽 보시죠. 왼쪽에 신발장이 있고요. 계단실 아래 수납 공간, 그리고 2층 공간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쪽은 제가 잠시 후에 안내해드리고 먼저 중문 통과해보겠습니다.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되어 있는데 괜찮습니다. 아주 느낌 좋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위치를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 왼쪽에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방, 다용도실, 그리고 정면에 안방이 있고요. 그 앞쪽에 특별한 또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실, 그리고 여기 작은 방. 예. 방은 총, 여기 2층까지 해보면 방은 3개예요. 방은 3개, 욕실은 2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거실 쪽부터 보겠습니다. 자, 한 바퀴 돌아볼까요, 여러분? 네. 어떠세요? 괜찮죠, 여러분? 네. 자, 하나씩 특징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거실 쪽 보시겠습니다. 포인트는 창호들이 다 블랙 포인트입니다. 블랙으로 해서 좀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고요. 앞쪽 전망은 바다 훤히 보입니다. 정말 바다 전체 다 보이고 있고요. 거의 전면이 다 창으로 되어 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 창이 3개 있죠? 예, 네, 창이 3개. 그래서 하늘, 햇살, 구름 모두 다 환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 여기 이제 창호 보시면요. 예, 이중 로이창 예,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튼튼한 이중 로이창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한쪽 벽면 자체가 책장과 함께 시스템 우리가 이렇게 요즘 많이 하죠. 예, 시스템 책장이라고 하나요? 예, 그렇게 조성을 해놨습니다. TV도 들어가 있고요. 참고적으로 오늘 우리 매물은 모든 집기를 다 포함해서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위에 천장 한번 보시죠. 층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주방과도 차이가 많이 나죠. 약 한 1m 한 3, 40cm는 더 높아요. 자, 그리고 가운데도 아주 이쁜 등이 있습니다만 매립등으로 해서 전체를 쭉 둘러놨습니다. 네. 고급스럽게 마감을 했는데요. 가쪽으로 보면 마이너스 몰딩을 또 해놨어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전체적으로 시공을 하는 어떤 노력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도 보시면 소파 공간이 안쪽으로 또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있죠. 위에 무드 등을 또 설치를 해놨고요. 훨씬 좀 넓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죠? 전체를 다 했어도 되겠지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안쪽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네, 네, 목재인데 지금 시트지 작업을 해놓은 걸로 보여지는데 잘 해놨습니다. 모기나 뭐 병해충부터 해서 센스, 뭐 단독 담지까지 다 되도록 지금 우리 그 방화 예, 이쪽에 대한 불에 대한 것들도 센스를 다 달아놓으셨습니다. 상당히 잘 해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밑에 바닥은요, 예, 강화마루네요. 네, 강화마루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좋아요. 느낌도 좋고요. 에어컨이고 뭐고 다 드리고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방 쪽 보겠습니다. 주방도요, 디귿자 형태인데 꽤 넓죠. 옆으로 해서 쭉 길게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도 화이트로 되어 있고 전체 한샘이에요. 한샘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는 그레이톤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이 이쪽에는 없어요. 왼쪽에만 쫙 몰아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는 있습니다. 인덕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후드 있는데 후드 옆에도 다 센스 불나지 않도록 불나면 바로바로 감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 개수 되어 있고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들 완벽합니다. 자, 이쪽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까? 굉장히 환합니다. 등도 많고요. 이쪽에 인덕션이 조그만 게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를 그냥 식탁처럼 이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냉장고 자리도 완벽하게 설치들 다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세탁기 있습니다. 세탁 공간 다용도실인데요. 여기 이제 수납 공간, 선반 같은 경우는 설치하시면 또 사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이요.
이쪽으로 오시면 이게 안방이에요. 자, 안방 보시죠. 침대, 그 매트리스만 밑에 있는 수준입니다. 거의 평상처럼 사용을 하도록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더 넓어 보입니다. 붙박이장이 또 한샘에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장이 필요 없이 넓게 사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넓어요, 진짜. 자, 그 다음 창호들 역시 여기도 블랙 포인트로 다 잡혀 있고요. 여기도 특별하죠? 이런 창들이, 그죠? 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욕실입니다. 자, 보시죠.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이 있는 욕조가 월풀처럼 되어 있고요. 자, 앞쪽에 보시죠. 바깥쪽에 풍광 바다 보시면서 그렇게 수영도 하실 수 있고요. 원형의 욕조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또 보시죠. 멋집니다. 네. 여러 말씀 안 드려도 되겠어요. 이것만 보시면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 여기 욕실이 되겠습니다. 바다를 보시면서.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다음 쪽으로 갑니다. 왼쪽에 있는 방으로 가볼게요. 자, 이런 것도 한번 보시죠. 일반적으로 그냥 일자로 쭉 내려오지 않고요. 이렇게 다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자, 이쪽에 작은 방인데요. 여기도 창호 아주 포인트로 잘 잡아놨고요. 붙박이장이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 완벽하고요. 벽걸이 에어컨이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바다가 이렇게 한눈에 다 보인다는 거.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선반들 보세요. 그죠? 이런 것들도 신경을 참 많이 써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쪽에 욕실입니다. 가족 욕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화이트로 깔끔합니다. 수전도 이쁘고요. 이런 문들도 보시죠. 컬러가 참 이뻐요.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 텐데요. 자, 2층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올라가 볼게요. 자, 네. 2층 공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또 괜찮다 느끼실 거예요. 자, 여기가 2층입니다. 어떠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워낙 공간도 넓고요. 창호가 시원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도 보시죠. 침대 두 개 들어가고 공간 여유 있고요. 군두더기가 별로 없습니다. 벽걸이 에어컨 있고요. 제가 태양광 말씀드렸죠. 이 전자제품들 벽걸이 에어컨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용하시기에, 그리고 관리비에 전혀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쪽에도 있고요. 이쪽 밑에 바닥은 목재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바깥 풍광이죠. 자, 바다를 한꺼번에 이렇게 또 보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오늘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 촬영 접수도 많이 해주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